영동지방에서는 처음으로 1979년 3월에 강릉의 아파트가 1977년 건축을 시작하여 2년 만에 8개동 343세대를 완공하여 서민들에게 제공하였다. 남산교에서 강릉교를 연결하는 강변도로의 개설과 함께 노암동 철교역 야산 18,689.7제곱미터 부지를 조성해 공사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완공했다. 새로운 형태의 아파트라는 주거 문화가 강릉에 들어오자 많은 시민들의 아파트를 구경하기 위해 찾아오는가 하면 입주 희망세대가 많았다고 한다. 노암 제1중앙아파트를 선두로 강릉에는 81년 포남 제1주공, 85년 노암 제2중앙아파트가 들어섰다. 77년 강릉은 19,011세대, 인구는 96만 368명이었다. 아파트가 완공된 1979년에는 2만 3,064세대, 인구는 11만 581명으로 2년 동안 1만 4,213명이 늘어났다. 이런 주거환경의 개선으로 증가되었다고 볼수 있다. 강릉 최초의 노암 제1중공아파트는 2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이 균열되는 등 노후화되어 생활의 불편이 커지자 입주민들이 재건축에 들어갔다.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여 2005년 철거와 재건축에 들어갔는데 시공사인 세창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는 듯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7년 공사를 재개하여 2009년 8월 13층 규모의 10개동 456세대의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의 양우 내안에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후반부터 서울과 대도시에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강릉은 10여 년 뒤진 77년에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강릉시 노암동 246-3번지에 들어선 강릉 최초의 노암 제1주거아파트는 이제 강릉에 없지만, 노암 제2주거 있기에 1주거 있었다는 추측만 있다. 이제는 강릉 전역에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를 보면서 강릉 남대천이 내려다보이는 지금의 사라진 노암 제1중앙아파트의 모습을 사진으로 더듬어 본다.